최대의 캐스팅 보트가 된2030 여성들이 이번 대선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은 이준석은 틀렸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 외 CCTV 일원이 불법 촬영으로 경찰에 입건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직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은 이런 반도도 없이 꼬리 자르기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대선 후보 TV 광고에 대대적으로 성차별을 전파하고 선거 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여성 폭행 사건에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여성 유권자를 향한 국민의힘의 폭력적인 공약과 행보를 지켜볼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금요일 숨기기 위해 윤석열 후보는 공식 선거 홍보물에 여성 공약이 아닌 청년 공약에 포함하였습니다. 교묘한 행보는 결국 갈등을 부추기고 여성을 혐오하는 일부 남성의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동시대의 20대 여성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용수 어르신의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호소에도 이준석 당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줄도 공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을 평가하고만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20대 여성은 아젠다 형성에 뒤처지고 추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수시로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분명한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연대해 N번방 방지법,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부모 가정 처우 개선,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개선, 낙태죄 폐지 등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도 바꿔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준석 대표는 공당의 당대표 자리에 앉아 젠더 갈라치기 말고 뭘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젠더 갈라치기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 자체도 부정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면 156개국 중 세계 성격차지수는 왜 102위이며 성별 임금격차는 왜 OECD 국가 중 1위입니까? 지난달만 해도 국민은행이 남성 합격률을 높이려 평가 등급을 조작한 사건에 남녀 고용 평등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면 구조적 성차별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까? 여성들의 요구는 마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받고 평등하게 살고 싶은 것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젠더 갈등만을 부추긴다면 이 땅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